자연을 노래한 순수시로 우리말을 지켰던 청록파.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세 사람은 모두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등단했다. 청록파를 처음 발굴해 추천한 이는 시인 정지용이었다. 청록파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그리고 얼마 전에 타계하신 김춘수, 이런 시인들은요, 사실은 정지용이라고 하는 선행시인이 없었다면 그런 시인은 나올 수가 없어요. 김윤식, 박용철, 변영로 등과 함께 시문학 창간을 주도했던 정지용은 우리 말을 더욱 아름답게 갈고 닦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비로소 현대시의 시작을 알린다. 시의 제왕, 당대 그에게 바쳐진 찬사였다. 정지용 시인은 그냥 한 분의 위대한 시인이 아니라 정지용 시인 그 자체가 한국의 시문학사다라고 할 만큼 정지용 시인이 끼친 우리 그 한국 시사, 특히 현대시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50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는 홀연히 사라진다. 이후 월북 시인으로 낙인이 찍혔고 그의 시들은 출판 금지돼 정지용은 잊혀진 이름이 된다. 정한모 문화공보부 장관은 오늘 77선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월북 작가 100여 명 가운데 5명을 제외한 해방 이전 작품에 대해서 국내 출판을 허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88년 7월 출판 금지의 굴레를 벗은 작가 100여 명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이는 시인 정지용이었다. 얼룩백이 황소가 140여 편에 달하는 그의 시들도 다시 빛을 발하게 되었다. 뒤늦게나마 그의 아름다운 시어들은 우리 곁에 돌아온 것이다. 시대에 갇혀 재능을 다 펼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천재 시인 정지용. 그 비운의 삶 속에 우리 민족의 비극이 그대로 담겨 있다. 정지용 시인의 아들 구관씨와 북쪽의 동생 군씨는 반세기 만에 첫 형제간 만남을 아버지의 시 향수를 낭송하며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에 떨어져 살던 정지용의 두 아들이 서로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모습은 이날 상봉장의 화제였다. 전쟁 때 아버지 정지용을 찾아 북으로 향했다 이산가족이 되었던 셋째 아들 구인씨. 그에게서도 월북했다는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는 없었다. 기대를 걸었던 가족의 실망은 컸다. 그럼 걔가 오히려 아버지 소식을 나한테 물었어. 아버지 소식을, 정지용 씨는 어디 사느냐, 형은 어디 사느냐, 너희 동생은 어디 사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아버지는 어떻게 됐고 형은 어떻게 됐냐 묻고, 난 나대로 넌 어떻게 이북에 가 있었다면서 아버지 소식도 모르느냐. 2005년 2월 한 월간 잡지에 정지용의 최후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54년 발표된 한 잡지를 인용한 기사는 정지용이 인민군에 끌려갔다 유엔군의 포로가 됐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3년간 머물다 월북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인민군의 문화공작대로 낙동강 전선에 강제 투입됐던 정지용은 대남 선전방송을 몇 차례 하기도 했으며 외관 인근에서 연합군에 의해 생포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이송됐으나 박창현이란 가명의 군속 노무자로 신분을 속였다고 기사는 주장한다. 3년간의 수용소 생활 중 취사 반장까지 맡았다는 등 기사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무렵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있던 그는 전쟁 중 북쪽을 도왔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결국
월북을 했다는 것이다. 과연 정지용은 자진 월북한 것일까? 정지용 시인의 유족을 만났다. 저도 그것이 놀라워서 이런 걸 보여줘야 되겠다, 알려줘야겠다. 그동안 정지용의 최후를 놓고 월북서를 제기한 글들은 끊임없이 이어졌었다. 그럴 때마다 가족은 이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가족의 지적은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었다. 가족들은 우선 박창현이란 인물이 정지용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부인했다. 1902년 5월생이신데 1933년생이면 무려 31살의 나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거는 대체 뭐 몇 살의 나이 차이란 모르겠는데 이 정도 나이 차이를 가지고 신분을 속였다라고 추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예. 사실 내용이 정지용을 찾으러 시인 모윤숙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샅샅이 뒤졌다는 기사 또한 이미 오래전 사실무근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포로 수용소를 간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지만 모윤숙 씨가 그 포로 수용소를 뒤지고 다녔고 여기서 뭐 이런 가명을 쓰고서 있었다라는 내용을 증언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실종 후 반세기가 지났건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인 한 시인의 최후. 시대에 갇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시인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1935년 시집 하나가 당시 문단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가톨릭 신자답게 성화를 표지로 한 정지용 시집이었다. 그 안엔 이제까지의 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날카로운 감성, 처음 보는 시어와 표현들은 이전의 시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1940년 신춘대감, 화제의 중심은 정지용이었다. 당대 최고의 문인들은 정지용을 추앙한 나머지 그저 모방하려는 문단의 분위기를 비판했다. 조선 시사를 살펴볼 적에 정지용의 시만큼 천하를 풍미한 것은 없습니다. 또 사실 존경할 만한 시요, 번역해서 외국 사람에게 보일 시도 그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 후진들의 시들이 모조리 지용이즘이거든요. 지용 씨는 말 하나 고르는데도 고심조탁하나 지용을 배우는 사람은 덮어놓고 모방만 하기 때문에 하나도 잘 되지 않았거든요. 지용 시대라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에 반감을 가질 때가 와야 합니다. 언제든지 문화 현상은 발전의 형식에서 봐야 하니까요. 지용의 추종자들은 언어만 가지고 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